지난 4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한중국제교류재단 대표회장 오정현 담임 목사와 김덕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 한원수 전 숭실대 총장이 역사를 돌아보고 피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역할, 사명에 대해 통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2일부터 4일 동안 중국 상해에서 학술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오일환 장로가 기독교 민족 지도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통합의 역사와 그 현재적 함의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해 숭실대 김명배 교수는 임시정부의 국제성, 근대적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했고 서울 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는 기독교 인친한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운동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특별히 학술대회 첫날 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로 함께 모여 임시정부의 정신을 따라 복음적 통일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학술대회 둘째 날에는 연세대 김명섭 교수와 수원대 박환 교수가 임시정부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고 윤정란 교수는 옥중에서도 신앙으로 어려움을 견뎌내고 기도했던 기독교 여성독립운동가를 조명했으며 허문영 대표는 통일 3.0 시대를 여는 열쇠가 한국교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시정부에 우리 기독교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것이 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런 학술대회를 마련해서 이런 귀한 보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4일 주일에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이기원 목사는 100년 전 임시정부의 기독 독립운동가들의 열정을 이어받아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시작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역사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기록되어야 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상해에서 기독교 역사를 재조명하고 동부가 기독교 비전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은 시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발판,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